치실 때 저희 선생님이 예전에 반지를 끼셨다가 반지 알이 날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이 충격이 누적되다 보니까 반지의 구석에도 피로도가 쌓여서 알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시계 차시면은 이 자꾸 쇠가 하니까 손목이 아프실 경우가 있으니까요.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시고 다섯에서 빼셔서 하시는 게 수리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알이 빠져서 지금 빠지면은 뭐 찾기라도 좋지만 지금도 그냥 사놓으면 바뀌지 못했어. 어느다가 갑자기 길 갔다가 집에 나갔다 이제 외출 갔다 오셨는데 알맹이가 어디 간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동물이 하나 뭐요? 준비 시작.
양념을 푹 뿌리신 겁니다. 네. 자, 국거리 했었죠, 국거리.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했습니다. 국거리 5번까지. 자, 1번입니다. 1번만 몇 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가 가사를 보다 다 1, 2, 3절을 다 써놨으니까 카페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장단은 1번을 치셔도 좋고 뭐 3번 치셔도 좋고 네, 지금은 장단 하나로만 계속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노래를 잘 불러야기보다는 박자와 음정만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배틀을 로제 시작! 1절을 제일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1절만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회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보시면서 천천히 야, 1번만 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괜찮습니다. 뭐 계속 뭐 한 번씩은 다 해볼 거니까 네, 분명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제니 선생님 준비 시 뭐 좋으신 걸로 하셔도 돼요. 쉬운 거. 쉬운 걸로 하시 시작. 다음번에 2절 하시는 거 조금 어려운 거. 자, 바로 선생님 시작. 맞아요. 네, 근데 틀릴 걸 염려하지 마세요. 네, 틀릴 걸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장단이 틀리는 거든 노래가 틀리는 거든 틀리니까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 틀리면 배틀가 안 합니다. 딴 거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장단, 우리나라의 장단인데 왜 안 될까? 그럼 해보자라는 거. 지금 뭐 빠르고 막 휘황차가 나게 그런 가락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하신 가락도 보면은 예, 이게 정확하게 따르르가 아니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왜? 하기 맞으니까. 예, 굳이
뭐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발을 맞으니까 괜찮습니다. 노래하실 때는 어떤 장단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음정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배틀과 계속 벌써 한 너댓 번 불렀잖아요. 계속 한 번씩은 해보실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대개 가셔도 이제 무릎 장단에 소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이 뜻밖껏 안 하실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해보세요. 자, 대고 들어오신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배틀 가요, 배틀 가요. 해보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아시는 대로, 뭐 배우신 대로 다 좋습니다. 시작. 지금 일단 동영상 보시면서 하시는데 이 다른 부분만 보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요거를 연습을 하신데 딱 하시고 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걸 해볼게요. 다른 걸. 네, 뭐. 국거리에 대한 노래는 다음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오늘 장단을 하나 해야 되니까 오늘 장단은 타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령. 자, 타령 1번 들어갑니다. 잘 들으시고 몇 번 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디딤돌을 하나씩 놨잖아. 그러니까 쿡쿡 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를 아예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장단만 치니까 재미가 없죠. 추임새를 넣겠습니다. 추임새를. 그러면 어디에 넣냐면 쿡쿡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얼쑤! 얼! 얼쑤 절쑤만 하시면 돼요. 춤에서 나옵니다. 경기도 3대는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는 조금 가볍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주나 송파는 조금 같은 타령인데 물론 처음에 했던 것도 이렇게 쳐도 되게 빨리 나옵니다만은 네, 양주 쪽에 요 타령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양주는 이제 가볍게 서울 경기지만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근데 황해도는 조금 이렇게 짝짝 듣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들었나 이제 약간 찰지고 야무지게 깍짝 붙여서 치라고 하셨고. 자, 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빨리 치라도 되는데 빨리 치시면 지금 조금 힘드니까 자, 이제 몸에 배고 난 다음에 이제 땡에서 치는 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수절수가 조금 빠른 장단에 추임새가 나와야 이제 장단을 치실 때도 재미가 났습니다. 재미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좋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얼쑤절쑤가 많습니다. 이거 얼쑤 하고 뒤를 축 올리셔야 돼요. 얼쑤가 아니라 네, 이렇게 딱 맺는 게 아니라 얼쑤 하고 올리셔야 이게 춤이 이렇게 동동 삽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하하쿡하쿡 마찬가지로 뒤에는 얼쑤 요 정도 빠르기로만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꾸 해보셔야 느린 것도 해보실 수 있고 빠른 것도 해보셔야 이게 됩니다. 준비 시작!
그 곡을 좀 구별져서 더 세밀하게 나가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느리게 치는 게 아니고 이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소리할 때도 처음에 이제 어떻게 뭐 중중머리든 중머리든 소리를 어떻게 내드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머리의 길이가 노래하는 사람과 고수가 맞아지듯이 네, 타춤에서도 그 굴림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굴림 소리를 어떻게 어떤 빠르기로 하냐에 따라서 타령 장단이 결정이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굴림 소리를 느리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느려지고요. 이렇게 굴림 소리를 빨리 하면은 빨라집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뭐 나중에 느리게 칠 테니까 느리게 쳐주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불리는 부르는 대로 치기 때문에 네, 이게 있습니다. 뭐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뭐 이제 만약에 탈출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뭐가 막 그러면 그 다음에 장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타령을 한번 한 3장단 아니면 4장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